외국인 고용 허가제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을 조망하는 좋은 일자리 포럼이 오늘 서울 중구에서 열렸습니다. 좋은 일자리 포럼은 일자리 연대와 이데일리 TV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포럼 주제는 고용 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로 2004년 시작된 고용 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제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폈습니다. 포럼에는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이익원 이델리 사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발표 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